선물은 내 멋대로 해도 됩니다. 선물은 내 멋대로 하는데 아이들한테 갈 때는 아이들한테 맞는 선물을 가져가는데 이것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이 뭐를 해줘야 되는 것들을 부모님의 힘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집안에 필요한 것들, 요때 아이를 위해서 이 집안에 필요한 것.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선물로 들고 들어가야지. 뭔가 아이를 키우는 데에 지금 필요한 이 집안의 근기에 맞게끔 이 집안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데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선물을 고르면 됩니다. 고르면 되는 것이고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 행사에 맞는 선물을 가져가야지. 그 어떤 사람은 그 행사에 맞는 걸 안 가져가고 잘 빌라고 어른한테 잘 빌라고 어른 걸 가져간단 말이죠. 그럼 행사에 잘못 가는 게 됩니다. 이렇게 돼갖고 그 대가는 분명히 내가 받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아이에 맞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갖고 어른을 찾아가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의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라 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뭐 뭐를 꼭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없습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거 뭐 잔치고 무슨 뭐 이런 하는데 이거는 그 집안의 근기에 따라서 천태만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 지인들이 그 자리에 갈 때는 그 지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집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노력을 조금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안 했다면 틀린 걸 들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 되면은 기분을 조금 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저 집에 지금 무슨 날이라 그러니까 노비를 하려고 뭔가 좋은 걸 가져가요. 그래 되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좋아질 것 같지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만큼 내한테 꼭 돌아옵니다. 선물하고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선물은 넘쳐서도 안 돼요. 모질해서도 안 되는 그것이 선물입니다. 넘으면 넘은 만큼 분명히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오고 낮으면 낮은 만큼 안 좋은 일이 오니까 선물에 대한 이 공부도 바르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바른 선물을 해야지. 그래야 상대를 나쁘게 만들지 않고 내가 넘쳐갖고 하는 선물은 상대를 나쁘게 만듭니다. 상대가 버릇이 나쁘게 하고 상대들의 근성을 나쁘게 만들고 요렇게 한 거는 내가 사회에 악을 끼쳤으므로 그 악의 힘은 분명히 내한테로 돌아온다. 선물을 함부로 좋은 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좋은 거를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했음을 정확하게 내 삶에 악영향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왜? 너가 사회를 나쁘게 하는 데에 일조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내한테 돌아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런 것도 갖다 주고 저런 것도 갖다 주고 엄청나게 했는데 극하고 그 사람을 욕합니다. 이러면 뭔가를 했는데 잘못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을 탓하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버릇을 나쁘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사회 전체를 비유하자면 신임한테 함부로 선물한 거 있죠. 또 저쪽에 저 목사님한테 함부로 선물했죠. 도인이라고 우리가 찾아가면 도움받으려 함부로 선물한 거 있죠. 지금 이 사회의 종교계와 정신 지도자들이 왜 이 사람들이 버릇이 나빠져 갖고 다른 일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뒤에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으므로 지금 오늘날에 내가 그만큼 거기에 가서 믿고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엉뚱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어렵게 사는 모습이 착하게 내한테 지금 오고 있음을 알라. 그 사람들을 뭐로 할 일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배려해 놓았다 이 말이죠. 물자가 딱 필요한 만큼 주지 않고 많이 갖다 주면 되는 줄 알고 갖다 주면 잘 빌라고 가다가 저 사람을 망치 놓은 것이 결국에는 니도 어렵게 살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다 우리 자식을 잘 봐달라고 뭔가를 좀 더 였다. 이것이 승생들을 망치게 했고 이래서 승생들의 지금 이 추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회에 우리가 이 상사들이 우리가 추태를 부리는 걸 보고 있다. 아래서 상사에게 바르게 대하지 않고 무언가를 더 굽혀버렸고 넘쳤다 이 말이야. 굽히는 것도 넘쳤고 무언가 우리가 대하는 것이 오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만큼 상사들이 버릇이 잘못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들이고 교수들이고 전부 다 이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고 우리가 잘못 접근한 만큼 저 사람들을 배리게 해놓았다 이 말이죠. 정치인들을 우리가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너무 오버해서 인사를 너무 깍듯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건방이 넘쳐갖고 처음에는 악수하면서 가슴이 앞으로 와갖고 악수하더니 처음에는 구부러져가 악수했죠. 나중에 전부 다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너무 깍듯하게 해버리니까 이래 됩니다. 뒤로 제끼진다. 너무 기운을 많이 주면 여기 앞으로 있던 게 슬슬슬슬 제끼져요. 이래 되는 게라. 이래갖고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넘치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 정치인들이 누구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을 하고 그걸 내가 먹고 살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죠. 일꾼들을 우리는 높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냥 깍듯깍듯하며 그냥 아이고 국회의원이면 아이고 국회의원이냐고 그냥 넘어 숙이버리고 이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항상 이렇게 제껴서도 안 되고 너무 숙여서도 안 되는 중간쯤에 해서 항상 국민을 존중하면서 뭔가 뜻을 내가 들어가는 국민들의 뜻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의 말을 들으면서 다닌다. 하나를 내가 어디 가더라도 국민의 말을 듣는 거로서 잘 들음으로서 이런 것이 조금 듣고 조금 듣고 조금 듣고 이것이 양이 뭉치니 지혜가 열리고 물리가 일어나갖고 지혜가 열려서 세상 일을 하는데 그 힘을 쓸 수 있게 된다. 이게 국회의원들, 이게 정치인들, 이런 공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공인들은 공직에 있고 공인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을 잘 하는 사람. 네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충실히 백성들의 말을 듣고 국민들의 말을 듣고 내가 이걸 잘 듣느라면 들은 것이 양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어느 질량이 될 때 물리가 스스로 일어나고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스스로 나오고 그 힘이 하늘에서 스스로 주어지므로 이래서 그 일을 해갖고 빛나게 되어서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잘못 운용되게끔 해갖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됐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종교적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잘못 행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거지. 잘했는데 어려워지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대자연의 운행법은 0.1mm도 틀리게 운행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탓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종교를 배린 너니라.
너희들이 그 집단의 종교의 조직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공부를 하라고 그 방편으로 그 종교의 집단을 일으켜 주었거늘 가가지고 너희들 공부는 하지 않고 기복을 하기 위하고 너희 욕심을 내기 위해서 그 종교를 지금 운용하고 활용을 하는 바람에 저 종교가 아주 썩지 않았더냐.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반성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어려워지고 오늘날에 우리 자식들이 지금 어렵게 살아도 길을 못 열어주고 우리가 할 거는 하지 못하고 안 할 짓만 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빚도 되지 못하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자식들이 갈 길이 몰라갖고 헤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게도 못 만들어줘. 우리 공부를 안 시켜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종교적으로 다니면서 힘을 잘 갖추게 했더라면 이분들이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다 담당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살 수 있는 길을 이끌어주고 정신적인 지주가 돼주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우리는 너무 기초 공부가 없이 사회를 지금 살았던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상대를 탓하지 마라. 남을 탓하는 자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것이오. 나는 절대 상대를 탓해야 될 권리가 없다. 내가 어려워진 것은 내가 어렵게 이 세상을 만드는 만큼 네가 어려운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인생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죽어서 영혼까지도 우리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더 악영향을 미쳐서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어렵다고 해서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잘못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오늘부터 이 메시지를 듣는 날부터 이게 7월 7일 날에 오늘 미래를 여는 이날부터 이제는 내가 어려운 것을 나를 반성하고 내한테 잘못이 없는가를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전부 다 기운을 새로 다시 줄 겁니다. 아이들 때 받은 선물이 뭐가 많이 들어와요? 금덩어리. 그죠? 금덩어리 많이 들어오죠. 금덩어리 받으니까 어디로 갖다 놔요? 돈 주면 은행에 갖다 놓을 텐데 금덩어리를 주니까 반지 돌 되니까요. 돌 반지부터 해가지고 뭐 요새는 조금 잘 나가면은 금거북이도 준다며 이렇게 예? 자동차도 금으로 만들어주지 왜? 금덩어리를 주니까 이걸 어떻게 쓸지는 우리 국민들은 금덩어리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놔요? 장롱 속에 갖다 놓습니다. 장롱도 변변치 않으면 여기 우리가 저 아버지가 저 술 몸에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걸 그 손을 대면 입을 속에다 여놔버려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금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한 군데다가 오래 놔놓으면 에너지는 운행되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움직인다 이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움직입니다. 땅 속에 놔놓으면 땅 속에서 기운이 움직여서 운행이 되고 땅에서 건져놔놓으면 이것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롱 속에 땅 넣어놓으니까 여기 요만한 분량이면 7개월이시면 움직이려고 그런다. 이러니까 7개월 있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놔놨어요. 한 2년 있다가 그걸 이렇게 쓸 데가 생겼네. 열어보니까 없는 겁니다. 7개월 뒤에부터 움직이려고 살살 요래가지고 여기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반지가 지가 어디 갔냐. 사람을 손이 타서 움직입니다.